새끼 보는 것 같고 아빠 미소가 철론하고 그렇죠? 딸 바보가 왜 태어나는지 입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롯 신동, 트롯 공주, 아기 호랑이, 가수이자 국악인 김태현이가 있다. 이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엽고 이쁘죠? 네. TV에서 보는 걸 실물 보는 건 어때요? 어, 뭐가 더 이뻐요? 지금 더 이뻐요? 아, 그러네, 그러네요. 우리 김태현 양 팬클럽 어디 계신가요? 아니, 오전에 이렇게 오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오는데요? 네. 김태현 양 그 플래카드를 양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막 아기 호랑이 막 여기다 붙이고, 어, 다 김태현 양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팬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셔야죠. 네, 우리 태현 중학교님들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태연이 왜 그래요? 아, 근데 우리 태연이 왜 그래요? 아저씨 이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와, 나 이거 한 개인제인데 왜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지. 농담이. 그걸로 오세요. 네. 가수이자 또 국악도 하셨었어요, 어렸을 때? 맞아요. 아, 그럼 국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수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4살 때부터 국악을 좋아했어요. 4살 때요? 네, 4살 때부터 노래를 조금씩 배우다 제가 원래는 음치, 박치, 몸치였어요. 그런데요? 진짜 치자가 다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판소리를 배우고 나서 음치가 아니고 실력자가 됐어요. 오! 네, 살 때부터 이제 노래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조금씩 배우다가 네. 본격적으로 6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20살 중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살 때 시작해서 6살 때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태연이 형 노래 부를 때 뒤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들 아직 못 봤죠? 아, 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사진들. 흑역사! 아! 왜 사진만 틀면, 사진만 보여주면 이런 리액션 나올까요? 엄마, 어머니, 어떡해? 엄마 왜 이런 사진 보냈어? 태연이가 지금 지정하잖아. 빨리 봐주세요. 아, 근데 귀엽긴 하네요. 아, 근데 귀엽긴 해요, 귀엽긴 해. 근데 이때나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아니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11살입니다. 11살이면 몇 학년? 4학년입니다. 4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11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년. 아저씨는 47살. 아까 남상일 씨는 45살.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남상일 씨가. 좀 몰랐습니다. 오늘 월체 말씀을 구수하게 잘하시니까. 아저씨 많이 늙어보여요? 네. 거짓말이고. 네네. 이렇게 막 잉잉잉 하니까 좀 그래요. 아, 안 할게요. 네, 하지 할게요. 마세요. 미안합니다. 나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이 무대 서면서 많은 가수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제 뭐 이창한 씨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 우리 태연이 형 팬 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왜냐면 아니요, 안 돼요. 이창한 선수님 김태현 팬 된다고 말씀하세요. 잘못 듣는다. 알았어.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 이창한 그다음에 김태현 형 팬 되겠습니다. 봐봐요. 달라니까. 아니 아저씨만 잘 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만 잘 들어보시라고요. 아직 내가 이창한 아저씨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팬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태현 형 팬이 되고 이따 이창한 씨 오면 이쪽 팬 되겠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리액션이 이렇게 어이가 없는 리액션을 보여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태연 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전혀 떠는 모습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주는 우리 태연 양 보니까 저도 아직 딸이 있거든요. 네. 키우고 싶어요. 우리 태연 양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요. 몇 살이에요? 8살. 8살? 우리 작은 딸은, 막내 딸은 4살, 큰 딸이 8살. 꼭 발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4살, 6살, 7살. 귀여우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 이런 딸들이 이런 아빠를 좋아해요. 왜냐면 웃기거든. 웃겨요. 아, 여러분, 제가 태연 양한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태연 양. 자, 마지막 노래는 또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지막 노래 아닌데요? 아, 아니구나. 아, 미안해요. 아, 제 노래 그만 듣고 싶나 봐. 아니야. 와, 방금까지 내 팬들.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세곡씨하고 봤는데 태연 양이 워낙 인기 많으니까 이거 보이죠? 아, 일단 이제 알겠어요. 알았어. 네, 알겠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노래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네. 태연 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음악 틀어주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조금 낮춰놨잖아요. 이제 좀 흥 게이지를 좀 올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뒤에 차마리 상처 있으니까 이 흥 게이지를 올려놨다가 차마리 상처는 폭발해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수고했어요 오늘도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수고했어요 오늘도라는 곡을 행사에서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가 제가 하하하호호호 하면 힘을 내가 있어요. 근데 힘을 내를 좀 딱 한 번 말씀드렸는데 탁탁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노래가 되게 인기가 많아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겠죠? 함성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제가 하하하호호호라 하면 여러분께서 힘을 내만 주시면 돼요. 할 수 있으시죠? 자, 왼쪽부터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보실 거예요. 여기부터. 자, 하하하호호호. 하하하호호호. 좋았어요. 자, 오른쪽 분들 해보실게요. 하하하호호호. 하하하호호호. 인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럼 왼쪽 분들도 분발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보고 제가 수고했어요.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핫! 둘, 셋, 넷, 하하하, 호호, 다 같이. 하하하, 호호호. 좋습니다. 제가 수고했어요.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대박이다. 자, 그럼 제 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팬님들. 자, 자 우리 태연처럼 팬님들도 박수 항상. 역시 이찬 우리 차범이 삼촌 팬님들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난 우리 팬님들만 얘기했는데 우리 차범이 삼촌 팬님들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제가 아니 차범이 삼촌 팬님들 너무 감사드린 게 제가 아까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줄을 먼저 쓰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이 조금 급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범이 삼촌 팬님들 한 두 분께서 태연아 너 먼저 들어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분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10분 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기 호랑이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생일을 동네 머리를 흔들며 향기 툭 피더니 몸은 얼숭덜숭 꼬리 잔뜩 펌 내려온다 펌 내려온다 다같이 펌 내려온다 펌 내려온다 눈에 머리를 흔들며 향기 툭 피더니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한번 더 펌 내려온다 펌 내려온다 펌 내려온다 펌 내려온다 한번 더 와, 신난다. 와.